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입니다. 2019년에도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 다시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탈북민들의 기억을 털어드리는 탈탈탈. 오늘은 김향희님 어머님, 네. 이신도님 모셨습니다. 네. 자, 1부에서는 어디까지 했죠? 저희가 2005년에 북송되었다가 이제 1년 6개월 마치고 2006년에 다시 도강하는, 네. 다시 탈북하는, 네. 여기부터 2006년부터 시작하면, 네. 됩니다. 다시 강을 건너시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향이 생각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찾아야 된다고. 네. 네. 찾아가 찾기 전까지는 힘들었어요. 돈도 또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대고 거기서 나올 때 몸도 좀 성치 않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도 돈 벌어야 되니까 자를 찾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또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 차를 싣는 그런 데 들어갔어요. 차 싣는데. 아. 차에 짐 싣는, 짐 실어주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를 씻어주는 거. 세차. 세차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향희 씨한테 간 게 아니라 먼저 일을, 돈을 벌려고. 걔는 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 또 가자 해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갈 그 목적지까지 가자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도 없었어요. 중국에 넘어가셔서 세차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세차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리 주인집에다도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그 사람들도. 그 도움받던 전도사님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거나 그 선교사님들이 다 끊어버렸더라고요. 자하고 그런 거래를. 내가 감옥에 갔기, 북한에 북송돼가지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자하고 연결고리를 연결된 사람들을 다 뚝뚝뚝 끊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자아가 들어가 있는 그 고아원이 탈로날까봐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김현희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연락을 다 끊어. 싹 다 꺼내놨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국에, 중국에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원도 또 얼마나. 그래, 그래서 연변에서부터 제가 그 좀씩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길림성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길림성에 들어가니까나 그 다음에 어떤 전도사를 만났어요. 그 전도사가 가게 되면 내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때 이 미국 목사님이 그 중국에 나와가지고 수노이 북한 아이들을,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막 이렇게 그거나 꽁 안에 붙잡혀 가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수노일 해가지고 이게 남한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수노일로 예수님 수노이 있고 에이 수노이 있잖아요. 자수. 술을 넣어가지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벌게끔 했다고. 그때 당시 목사님이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시를 가져와서는 북한 아이들이 이렇게 중국 땅에서 정말은 마음대로 나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남한에도 가정을 유지해서 살아라고 그런 시를 줘가지고 수노일 했어요. 가들이. 그거 이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북한 애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또 그걸 단서로 찾으셨군요. 그 7마리를 찾아야지. 그렇게 찾은 게 몇 달 흘렸어요, 내가. 야. 일하면서. 네, 일을 해야 또 돈을 벌면서 또 여기 가서 또 찾아가야 되지. 찾으면. 또 저기 가서 또 하면 또 저기 가서 또 찾아야지. 이래가지고 그 길림성에 가가지고 그 우리 북한 아이를 내가 찾았어요. 그 가 이름이 그때 당시 진숙이라고 하더라고. 진숙이라고. 이름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그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아, 지금 가명 쓰신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는 가 이름이 진숙이라 하더라고. 자기가 말로는 가 자기 이름은 진숙이라 하더라고. 뭐 모르지 지금은. 근데 걔도 결론은 남한에 나왔어요. 직구. 근데 몰라요 나는 지금은. 어디 가 있는지는 몰라요. 가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걔를 찾아가지고 하니까 전도사님 나를 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내가 그때 당시 보고는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그 전도사님이 그 명함을 명함을 내가 받았어요. 명함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디 어디 매일 하다가 사람이라고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어디 어디 이렇게 오라가지고 만났어요. 그래 내가 시토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는 아이 아기를 찾아야 된다. 내가 북한에서 이래 이래 있다가 미국 선교사님이 이래 미국 선교사님이 나한테다가 아기를 키워준다고 해놓고 고아원에다가 보냈는가 어디다 보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북한에서 감옥에서 이래 나와가지고 중국 땅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까마득 하고 너무 힘들다고 전도사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백으로 좀 나가 좀 살려주라고 네. 살려주라고 나를 좀 그냥 살려주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 전도사님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차 세차해서 벌었던 돈을 세차해서 번 돈을 내가 다 줬어요 그 사람을. 또 예, 내가 세차해서 내가 한 500만 원 벌었댔어요 그때. 중국에서? 예, 그 500만 원 커요 그때도. 그분이 그러면 딸 소식을 찾아주셨나요? 그 사람이 미국 목사님 그 선주를 가르쳐주지 그러면 나 500만 원 다 그 사람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여간 이 사람이 그 미국 선교사님 그 전화번호보다도 거기는 그 사람을 운영하는 그런 고아원 같은 거 이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길림에서 또다시 또 그 간의 가운데는 솔직히 뭐 많았어요. 불파가 많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며 진짜 많았어요. 내가 하다가 내가 지금 단편하게만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연변까지 나왔어요. 연변에 나와가지고 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그 가운데 또 일을 했어요. 어느 한 데에 들어가서 또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한 또 300만 원, 현찰은 300만 원 벌고 옷을, 예쁜 옷을, 한국 옷을 샀어요. 내가 거기서, 중국에서. 김향희님께 이제 만나서 하면서요? 북한으로. 애기 옷을 못 샀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함부로 자기들이 만나게 못하게 해준다는 게야. 그러면 미국 목사님 이름도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말란다는 게야 지금.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녹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전도사님 만납시다. 내가 솔직히 여기로 오면서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그래 해야 하는데 좀 전달도 해주고 싶어요. 그냥 뭘 그냥대로 전달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전화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비싼 옷이었어요. 네, 그거 좋은 옷들을. 좋은 옷을 한 벌을. 옷들 아니고 한 벌인데 비싼 옷이었어. 이게 이 치마 이렇게 입는 나도 세상에 뭐 입는 치매로. 나도 세상에 그런 치매로 나가 뭐 입어본 치매로 비싼 걸 사가지고 내가 우리 애기를 건사해주느라고 우리 애기를 이렇게 해주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내가. 어떡하게 그렇게 해줘야지. 아이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아기를 이렇게 잘 보아준 값으로 내가 이런 옷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이 우르르 나오는 돈이 옷이니까나 입으세요 하고서 이 여자 그옷 보자마자 눈이 휘뚝 번져지더라고. 그때 당시 남한 옷이 그때 당시도 완전 인기 장난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막을 든게 그 다음에서나 야를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애기를 본, 그 돈을 300만 원 주고 그 옷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 만에 향이 싫다 만난 거예요? 중국 들어가서 1년 조금 넘어서 맞아요. 1년 넘게 걸렸구나. 2005년에 그 크나큰 중국 넓은 땅에서 크나큰 중국 넓은 땅에서 그거 자를 찾는다는 게
정말로 모래알이 바늘 잡히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나는 하늘 끝까지 닿아서라도 난 내 길을 찾아야 된다. 포기 안 하고.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차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친 애기인데 목숨도 바친 애기인데 내가 막 하늘이 무너나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나고 땅이 꺼지고 돈이 떨어지면 또 들어가 일하고 농 어느 한 집이라도 들어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예. 1년 만에 향희 씨 봤을 때 네.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쟤는 날 모르더라고. 막 내 나도 잘 그렇고 많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향희 씨가 뭐 14, 15살 됐겠네요. 네, 잘 모르더라고. 그다음에 또 잔차 받은 게 내 그 엄마 하고 또. 엄마. 어머. 이신도님은 심정이 어떠셨어요? 나는 무슨 말도 안 나오지요. 너무 좋아서. 너무 울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너무 울어가지고 눈에서 눈물도 안 나와요. 솔직히 다 메말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아이고야. 한 1년 동안 중국 땅을 그서 여기저기 그서 구석구석 다 뒤져보고 이러고 저러고 다니다가 근데 마지막에 그 여자로 정말로 일 만나가지고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못 만난다고 안 알려주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은 정 교사님이 전화번호를 그 여자 보고 내가 간신간신해서 내가 얻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당시 미국에 가 있더라고. 그 사람은 그때 당시 미국에 가 있더라고. 김혜슬, 그 여자 내 돈 300만 원 줬지. 그러면 옷도 줬지. 비싼 옷을 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번호 주세요. 나가 내 새끼를 찾는다는 게 찾는다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막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전도사님도 자식 있지 않아.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 자식 지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뭐 또 탈로 날까봐 어찌까봐 이러는데 엄마가 내가 감옥에 감옥소에서도 그 비밀을 이겨내가지고 여기까지 그 들어온 사람인데 이것까지도 나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는가 이 사람들이. 이건 해도 너무하다. 개인적으로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내가 그때 당시 우리 내 감옥에 가서 그것을 불었다면 내 정치 감방에 들어가서 나올 수나 있겠는가. 나올 수도 없다. 나는 그것을 고수하고 내 새끼를 지키려고 고수하려고 내가 여기로 나온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도 안 믿고 그리는가. 부모된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고 짓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안 가르쳐 주려고 한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 향희 씨를 보호하고 있음으로 네.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그렇다고, 자세한 상황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들을 자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도 잘 시켰다면은 내가 이해가 가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저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공부도 뭐 했고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뭐 했어요. 자가 나가지 못했어요. 옷도 뭐 입었어요. 중요한 건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 여자를 설득시켜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너희네도 만나셨어요. 내가 이 말을 정말 하기 너희네들이 양로원에 들어가서 중국 양로원에 들어가서 예? 내가 정말로 그 너희네들이 바지를 뺏겨가지고 이거 시쳐주고 저거 시쳐주고 다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 이렇게 번 돈을 이 손이 다 마지막에 그 무슨 게 낙술로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깝질이 싹 다 일어났어. 내 1년 동안 거기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할까나 개거나 잘 먹지 못하면 개 버짐이 난 것 마냥 깝질이 다 일어나잖아요. 나가 그렇게 돼. 그 손에 깝질이 싹 다 뺏겨지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번 돈을 내가 벌어가지고 바치고.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만 되는가. 이 사람도 난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모가 왔으면은 지금 쟤들이 알려줘야지 나한테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 고문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자식을 나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잘 먹여야 되지.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아이를 생살이나 도둑질에 먹게끔 만들어 놓고서도 그렇죠. 이제 와서는 또 이렇게 거기 들킬까 봐 나한테 다 전화를 못 해줬다는데 그 다음에 전화 내 받았어요. 받아가지 그 다음에 내 따라 말했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네. 나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넘어온 지 1년이지 다 돼와가지고 이제 애기를 지금 이 연거지를 찾았는데 그리고 내가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겨우 땄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 저는 감사의 말씀을 하겠어요. 아이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그래도 살은 피딩피딩 못 지어줘도 그래도 뼈라도 그래도 남게 해줬으니까 고맙잖아. 그건 고마워요, 내가. 그렇지만 나로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 이후에도 네. 이제 바로 한국에 오시지 못하고 네. 네. 다시 또 떨어져야만 했어요. 네, 같이 오지 못하고 네. 네, 향희 씨랑 또 얼마 네.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한 게 네. 네, 그거는 네. 그건 내가 이렇게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기약할 수 없는 길이에요. 남한 땅으로 다 우리가 밟고 들어온다는 거는 이것을 난 너무 잘 알았어요. 또 죽는다면 둘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또 어머니는 북송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더더욱 이제 조심하시게 네, 된 네.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죽인다면 정말로 이름 없이 죽이잖아요. 우리 같은 거는 네. 이름 없이 그냥대로 죽이는데 그러면 그런 감옥으로 또다시 우리가 가야 되니까 나는 그것이 싫었어요. 죽어도 내가 혼자 죽자. 그래가지고 남한 땅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를 중국 신분증을 만들어서 중국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기는 비행기로 쉽게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나는 애기야 너가 힘들더라도 너가 힘들더라도 있어라 여기 먼저 엄마 간다 있어라 그래가지고 저놈이 한 데다가 돈을 내가 많이 여졌어요. 그렇게 해서 김향희님께서 이제 다른 고아원에서 고아원으로 네. 근데 제가 지금 향희 씨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게 미국에서 뭐 또 탈북자 한 명당 얼마라는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 지원군 때문에 또 이게 머릿수가 줄어들면 그 지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향희님 기억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북한 애기들로 하나씩 자기들이 이래를 한다면은 그쪽 케니국 교회에서 뭐 그 아이당 하나씩 얼마나 달러가 들어가. 에.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참 있네요. 뿌리가 깊네요. 네. 그래도 밥이라도 그렇죠. 아이를 배불리 먹여야 그렇죠.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약간 아이가 자 아빠가 키도 컸어요. 1m82면 북한 사람들 축을 대다 큰 축이에요. 저는 애기 아빠 자대미 밑에 왔댔어요. 키가 내가 네. 그랬어요. 그렇게 엄청 키가 큰 사람이에요. 네. 그 자가 자 나이에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나 떨어지기 전에 키가 제일 컸어요. 자가 또래 중에 그 또래 중에 키가 제일 나는 놀렸어요. 자가 키가 저렇게 작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제일 한참 먹어야 될 성장기에 먹지를 못했으니까 먹지를 못했다고 늘 배고팠다고 나는 제가 부말에 제일 또 몸이 마음이 아픈가 하면 밧줄에 그 김에 무엇이라지 그거나 그니까 된장국이란 거 끓여 먹으려고 그 집에서 고아온 애기들을 그 된장국이란 거 끓여주려고 무엇이라지란 거 이렇게 말려놓은 것 같아요. 그걸 도둑질에다가 그거 무시라기도 막 뜯어 먹었다 하니까 네, 또 햇볕도 제대로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못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애기가 걷지를 막 못하더라고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엉정엉정하면 걷지를 못 하더라고 제가 아휴. 참 근데 그래도 1년 만에 찾으신 게 정말 다행이네요. 중국에서 근데 다시 만났는데 얼마 만에 또 헤어진 거예요? 이내 헤어졌어요. 몇 달도 안 있고. 조금 있다가 그냥 나는 저리 그냥 이렇게 남한에 바로 바로 남한에. 왜냐하면 그래야 자고 내가 만나는 날이 빠른 시간이니까. 그렇죠. 빠른 시간을 나 빨리 택하자 하고서. 네. 빨리 그러면 나는 나가야 된다. 빨리 남한에 나가야만이 살 길이다. 나가 살고 우리 이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다. 그렇죠. 남한 땅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모여 살 수가 없잖아요. 어디도. 빨리 남한 땅으로 나가야만 나가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애기를 그냥대로 할 수 없이 또 거기다 맡겼어요. 에이. 맡기고 나가 혼자 이래 또 넘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때 그러면 중국을 횡단하시고 태국까지 가신 거죠. 어머님은 일반 탈북자랑 마찬가지로 태국까지 가셨다가 그 기간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어요. 몇 달 정도가 걸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유 모르겠어요. 나는 막 어떻게 막 기억도 안 나고 오로지 그런 데 가면서도 저거 생각 이거 생각. 그렇죠. 가면서도 배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쪽배만 그런데 타고 갈 때도 뭐 언제 된지도 모르겠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도 아유
태국의 수용소에서 몇 달 계신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 몇 달 계셨다가? 아유, 난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나,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들이 하시더라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아니면 깐첩인가 하고 생각하더라고. 다 아. 깐첩인 줄 다 생각하더라고. 자, 그러시다가 이제 태국에 몇 달간 네. 계셨다가 비행기를 타게 돼요. 비행기 탈 때는 그래도 기억을 하시죠? 예. 아.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예. 근데 비행기 태울 때 사람들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주의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그다음 비행기를 툭 타가지고 네. 내가 날개 쪼개 안 깼다고 술만 어디 가서 북한 아줌마하고 내가 날개 쪼개 안 깼다고 내가 날개 쪼개 그 창문 보고 싶어요. 밖에 예, 보고 싶어서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아유 우리가 TV에서나 볼 수 있는 비행기를 글쎄 TV에서나 볼 수 있는 비행기를 직접 비행기를 봤지 직접 비행기를 타지 얼마나 신기한 그때는 글쎄 우리 애기 얼굴도 애기를 생각 못 해보냈다는데 글쎄 너무 좋아가지고 안 꾸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 그거나 TV에서나 볼 수 구리물로나 볼 수 있는 그 뭐 그런 비행기를. 비행기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반항공 훈련을 많이 해요. 네. 북한에서. 남한 계례도당이 쳐들어온다고. 네. 남한 계례도당이 쳐들어올까봐 그런 연습을 해야 돼 또. 그래가지고 그 뭐야 비행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너도 나도 아이고 그 폭탄이 터 붙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신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어디다 비행기다 하고 막 그래서 아때 이제 나가 그때 나 뛰면서 그 비행기 조금 막 같이 떼요 막. 어, 어디에 내린다, 나아진다. 그런 비행기를 타보셨어요. 예. 아유. 근데 딱 내렸는데. 네. 한국 도착하신 네, 네. 2007년. 네, 그것도 있고, 막 이렇게 꿈 같아, 꿈 같아.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버스가 대기하더라고. 버스 딱 대기해서 딱 바깥에 내다 봤는데, 와, 이런데, 이래 대교 같은 일인데, 태국기가 우리가 저주를 하던, 태국기가 막, 펄펄펄펄. 이렇게 하는 거. 한쪽으로 두렵고 한쪽으로는 이게 이거 무슨 이게 혼돈이 가다 이게 공화국 깃발만 보다가 태국기를 보니까 너무 그다음에 또 오세요. 하던 게 그런 게 그 태국기를 또 보는 순간에 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심장에 이게 모든 가슴이 탁 트임에 그다음에는 정말로 이 속으로 대한민국 만세가 내절로 막 우러러 막 나오더라고요. 예, 노래 경연 이런 거 그 뭐야 막 이런 것도 있었댔어요. 그때 그 대한민국 만세가 막 이렇게 우르르 막 나오더라고. 내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그 태국기를 보고 내가 볼 수 있는 거 막 보잖아요. 막 그리고 아버지의 막, 고향 휘날리고 싶고 또 태국기를 난 그 태국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던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네. 네. 그러시면서 공항에서 네. 이제 국정원으로 네. 네. 옮기셨는데 국정원에서의 기억은 화장실 변기라고 하셨어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이 네. 어떤 건지 여쭤봤는데 네. 화장실 변기가 제일 좋았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 또 구정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건강검진도 네. 받고 조사도 밥도 있고 제대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또 온갖 물품도 받고 조사기간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남한이라는 나라는 잘 산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네. 잘 살고 입쌀밥도 먹고 맨날 이렇게 우리는 그걸 다 북한에서 내가 있을 때는 쌀밥을 먹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 먹기실에서 개로 주고 돼지로 준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 오니까는 우리가 먹기 다 못 먹으면 팍팍 그 쑥에다가 버리고 이런 일도 다 있었어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화장실이 이렇게까지 화려할 줄은 몰랐어요. 밥을 입쌀밥을 먹는다는 건 알았지만 네. 화장실까지 너무 이렇게까지 화려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화려해 보이셨어요? 아, 이 화장실에서 이 그냥 살아도 되겠더구만. 가정 생활을 할 만한 정도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깨끗하고. 아니 물도 그래서 졸졸졸졸 나오고 덤을 쑤기 싶으면 덤을 여짝에다 똑 돌리면 덤을 나오고 찬물 쑤기 싶다면 여짝에다 똑 돌려서 찬물이 졸졸졸졸 나오지. 화장실을 딱
탁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더러워가지고 거기에 지집을 한 게 나무 돼가지고 더럽다고 막 이게 막 엉덩이는 막 이런 거 이게 우리가 할 정도인데 생각도 못할 이 아 이거는 뭐 무슨 궁전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보는 것 같은 게 또 이러고 앉았어요. 나도 내가 우습고 아 여기서 뭐 아 뭐야. 아, 신문발에도 보잖아요. 그 빙빙해서 앉아서 딱 이렇게. 아유. 아이고 무슨 화장실에 들어왔는가? 뭐 어디로 들어왔는가? 어, 거기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야, 북한에서 화장실 참 열악하죠. 아니 자기들은 이러 말라 이게 더 열악해 그렇게 그것보다도 뭐해 아 우리가 상상 못한다 다 꼴뚝꼴뚝 차 있어 더러운 것들이 아유 참 그러면 화장실이 제일 생각도 하기 싫으시고 화장실이 제일 좋으셨고 조사는 아이고야 너무 들어봐라 한입 드시고 한숨 돌리고 네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 기간에 뭐 특별히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조사는 잘 받으셨어요? 네, 조사는 뭐 잘 받았어요. 네. 조사 잘 받으시고 이제 하나원으로. 저 그 국정원에서는 그러더라고. 우리 그때 당시 나는 컴퓨터라는 거 처음 봤잖아요. 아. 모르잖아요. 컴퓨터인가 뭐인가도 몰라요, 나는. 그 앉아있다가 뭐 물어 말하면 이랬다. 우리가 북한을 이게 앉아서도 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거? 내가 이랬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예, 이게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럼 이게 나와 말하는 게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나 진짜 이렇게 보는 알리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그러면 이게다가 선생님 이게서 내가 살던 구역도 나와요. 이게가 나온다는 게지 다 진짜 나오더라는데 신기하셨겠다. 너무 신기하지. 그러면 이게 남한에 저기 나가게 되면 이런 것이 많아요. 아까나 아니 그때는 한국말 못 쓰지 많았을까 이게 하니까 나 많다면서래. 여기는 많다며. 그렇게 조사 받으시고. 자, 하나원으로 옮겨가셨어요. 하나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야, 하나원 생활 딱 들어가고, 거기 처음에 나가니까 나 운동복 같은 거, 이래 주더라고요. 네. 옷 많이 주는데, 아, 그런 거 다 공짜로, 무료로 이래 막 주니까. 진짜 뭐 감동이 너무 크지요 우리 안대는 그리고 또 사회생활 그 다음에 그때 하나원 생활 했을 때까지만 해도 다 몰랐어요. 근데 하나원에서 딱 나와서 보니까나 남한 사람들이 우리들한테다가 옷 하나를 줘도 너무 너무 다 좋은 걸 줬더라고. 그때 하나원에서 지급해준 옷들이 좋은 거라고 아셨구나. 몰랐어요. 처음에는 거기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대로 아 뭐 다 똑같은 옷들인 줄 알고 똑같은 신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메이크하러. 사회생활 나와보니까는 그것이 다 좋은 신발, 좋은 옷들 우리들한테다가 배려를 해줬더라고요. 아유. 제가 하나원에서 인상 깊었던 일 이제 또 인터뷰할 때 샤워 시설, 목욕할 수 있는 거고 샴푸린스가 제일 좋으셨다고 여자들이 이런 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갇혀져 있지 않으면 나는 뭐 샴푸가 뭐인가 린스가 뭐인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샴푸라고 또 린스 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진짜로 이거는 볼 매일 샤워할 수 있고 따뜻한 그 적용탕 있잖아요. 적용탕도 있어요. 그런 그다음에 야 이건 뭔 나라 이런 나라일까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는가 싶은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 정도까지 해줘서 되는가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다 해줘도 이 나라가 다 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힘입니다. 열심히 내 그 힘입니다. 하나원 수업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수업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수업을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한 거 많이 주고 공부도 시켰어요.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제일
사람이 부리에 아프거나 어찌고 하면 할 때 숨 조절을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응급실에 이렇게 그런 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다른 공부는 잘 모르겠는데 생존에 필요한 필수 정보 배우셨다고 하고 또 이제 집은 그러면 어디로 예, 배정은 저 여수에다가 지금 그 백두산 식당 하시는 그 동네에요? 네, 그거는 거기는 순천이고요. 네. 그 가게로 한 거는 순천에 있고요. 그 처음 집은 집을 받았던 건 이제 여수였고 여수. 제가 처음 정차 이제 하나원 졸업해서 처음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하고 여쭤봤었는데 공장에서 오리고기 포 뜨는 일? 오리를 퍼뜨는 거, 오리를 한 마리를 잡아가면은요, 그 오리를 다 이렇게, 이렇게, 뼈는 뼈대로 갈라내야 되고, 살은 살대로 쫙 밝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쫙 밝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러스는 러스 할 거 따로, 그 다음에 볶음용은 볶음용 따로, 이것을 이렇게 다. 그 일은 어떻게 소개받아서 하시게 된 거예요? 신문 보고. 아, 스스로 찾으셨구나. 그거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서도 처음에, 나는 북쪽에서는도 남한 사람, 이렇게 남한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남한에 또 들어오니까 내가 아버지가 남한 사람인가, 뭐인 사람인가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북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거기서 기계를 전공했잖아요. 북한에서 야간 대학원 나왔잖아요. 기계과. 기계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기계적 운전을 운용을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 거기로 들어올까 형사님들이 또 저를 그런 데다가 또 막 인주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사장이 그래 좋긴 좋은데 눈이랑 보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네 이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좀 무섭잖아요. 뭐 저 테러단이요 무슨 핵폭탄이요 이런 말들이 많은 떠들까 우리를 처음에 보는 거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장님께서. 그러면서 저를 휘딱 받아 못 주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받아 못 주고 그 회사에서? 받아 못 주더라고. 나는 잘할 수 있는데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저를 받아 안 주더라고. 그러면 말하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저는 실망을 했어요. 나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니고 이건 뭐야 하고서리 솔직히 좀 이렇게 좀 슬프더라고 거기서. 처음으로 도전한 취직. 그리고 거기 여기는 내 우리 아버지 고향이고 나는 남한 사람인데 마을 씨가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오해를 사고 오해를 받고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고 내가 그래 남한에서부터 내가 영월로부터 시작하자. 그렇죠. 그래 그러던 과정에 제가 제일 생각을 빨리 한 게 뭐인가 하면은 칼잡이를 하자. 칼로 벌어먹게 되면은 내가 그 어디 가서든지 설 자리가 있겠다. 돈을 미천이 없어도 아무데 가서도 벌어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솔직히 칼질을 하려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칼질하는 걸 배웠어요. 칼 가는 거부터 시작. 그다음에 이래저래 거기에서 다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예, 갈비도 두고, 그 다음에 또 해대로 두고, 주로 식품 가공 쪽으로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냥대로 칼로 벌어 먹을 수 있는 일은 다 배웠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는 빨리 향이시 데려와야 되겠다, 돈을 벌고, 그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떠나질 않죠. 그래가지고 한 8개월 만에 그 일이 터졌어요. 제가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8개월 만에. 아, 향이 씨가. 인질처럼 잡힌 그 사건? 8개월 만이구나. 그때 당시 이 새끼들이 총 7천만 원을 나한테다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향인 씨가 그때 이제 약 1억 원 정도 인질처럼 잡혀가지고 정말 입양된 집에 먼 친척인가 아니에요. 먼 친척이 아니에요. 입양된 그 집에? 아줌마 그 아줌마 네. 친오빠 친오빠가 거기 깡패였어요. 그래서 납치를 해가지고 그 놈이 납치를 했죠. 엄마는
남한에 있고 남한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야가 아는 선교사들이 미국에도 있고 호주도 있고 이래서 야만 잡으면은 돈이 뚝뚝뚝뚝뚝 떨어질 것 같이 생각했겠지 그놈 새끼. 아. 그래가지고 자를 인질을 잡아둬둔 거예요. 그런 게 글쎄 어느 날인가 글쎄 나한테다가 글쎄 그런 전화가 어이고 쎄 시도도 나가 자빠질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나는 7천만 원을 내나르고 7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8개월 만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정착 왜냐면 정착 초기잖아요 이게. 에이. 그러니까 뭐 친구가 있다거나 한국에 어떤 지인이 있다거나 친해진 분이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닐 텐데 에이, 그 부분을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에이. 하셨지만 에이. 돈을 뭐 꿔보려고도 하고 또 솔직히 많은 애를 썼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냥대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친해진 분? 네, 네.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네. 그래 그 사람들 보고도 내가 돈을 좀 꿔주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 마지막에 내가 안 해가지고 정말로 무릎 꿇고서라도 내가 그걸 그 돈을 좀 해주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며 내가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간을 팔아야 되겠다. 간을 팔아야 되겠다 하고서래 이거는 정말로 법적으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나는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향이님은 신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를 팔아서라도 불법인 줄 알지만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게까지 절박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병원까지 가셨다고 검사하러.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이 다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순천 사람이 그때 당시 이걸 살라왔어요. 나한테. 전화하고서래. 순천 사람이 와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주겠는가 하니까 생각외로 너무나도 적은 숫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가 북한 사람이고 절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 돈을 너무나도 적은 수 액수로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액수를 가지고 애교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7천만 원은 도저히 못 미치는. 아이를 찾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에나 이걸 떼냈다가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더욱더 자를 찾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내 백이라는 게 육체밖에 없잖아요. 육체라도 내가 건강해가지고 지금 올려두고 내려두고 하면 지금 자를 찾는 판인데 그러면 육체마저 잃고 그 돈은 돈대로 안 되고 조금 주고 하면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머리에 또 떠오르는 게 그 다음에 기도로 또 그냥 했어요. 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오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꺼주겠다고. 모르는 분께서요? 아는 분께서? 그러니까 후원자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아니지. 이 사람 그냥 자기 걸 5천만 원이 뜬 거 꺼준 것이. 아니. 그 사람이 꺼줬어, 해줬어요.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사람이지 아무래도. 야, 고맙네요. 그래도 은인이시네. 그 사람이 은인이네. 은인이네요. 은인이에요. 그 사람이 은인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중국으로 날아가신 거예요? 네, 그 돈 가지고 갈 때 내가 두 주머니를 샀어요. 두 주머니. 네. 한 주머니는 조금 싸고 한 주머니를 많이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놈들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이 남한에 대비하고 말할게. 서울에 사냥개라 해도 지방에 똥개 있잖아요. 지방에 똥개 뭐 지방에 내려가면은 그 똥개한테 꼼짝 못해요. 말을 하자면 깡패가 아무리 깡패라 해도 서울이 깡패 우두머리라 했어도 지방의 지역을 벗어나면 그 지역의 환경을 몰라.
그 지역의 그 지방의 그 지지방이 내려가면은 그 지역의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래 깡패들보다 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절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님께서도 탈탈탈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다른 지역으로 불러냈다고. 일부러 유인하셨어요. 일부러 네. 유인했어요. 제가 네. 유인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비행기로 자기들이 있어 나라고 나도 비행기로 해서 날아갔어요. 네. 날아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만났어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 좀 사람을 섭외했어요. 내가 차도 섭외하고 사람도 섭외했어요.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로 섭외해가지고 네. 그래.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네. 섭외를 해서 야 여기 그 사람들도 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거기서는 좀 진호라 한다는 애들이지 걔들도. 야. 진호라 하는 애들인데. 내가 만약에 애기를 한다면 한 대는 니네 애기를 실어서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자는 장소는 다 했어요 지금. 네. 만나자는 그렇게 다 짜시고. 만나자는 장소는 다 했어요. 그러면 애기를 먼저 내가 이렇게 한다면 너네 한 대 찾아와가지고 애기를 해서 어디 가서 있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만나서 거기서 다 도협해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새끼하고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도착했고 자기도 도착했대요. 그러면 애기를 내 애기로 가져왔는가 하니까 내 애기로 가져왔대요. 그러면 보여줘야 되지 않냐 언니. 그러면 자기가 보여준대. 그러면 혼자 나오라. 너도 혼자 나오고 나도 혼자 나오자. 그러나 자기 여자가 이렇게 람루하게 루추한 이렇게 뭐야 옷 입구슬이 나타나는데 진 남자한테 쏘이 애기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애기가 내 앞에 있는 것도 눈이 그때 당시 막 멀었어요. 보지 못하겠더라고. 앞에다 이렇게 도둑도 내 새끼인 거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그런 데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속담이 어른들이 말하는 게 남편이 돌아갔다 하면 그래도 산이 보인대요. 앞이 보인대요. 자식이 어떻게 됐다면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똥 맞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전혀.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엄마 하는데도 난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보셨구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대로 난 막 눈이 보이질 않고 막 까맣고. 2006년에 이제 헤어지고 헤어지신 다음에 거의 한 3, 4년 만에 2010년에. 그러면 자가 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야. 와서 엄마 왜 이래 하면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전화까지 하면서 이게 내 새끼구나. 이게 내 새끼구나 하고 그래. 그 다음에 차가 그 다음에 날아오면서 야가 빨리 그 다음에 차를 한 대 싣고 그 다음에 날았어요. 그 차가 한 대 싣고 날았어요. 어디 장소로 갔어. 그 다음에 이 새끼들 보고 그 다음에 대기라는 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기라는 판에 지금 돈을 가져왔는가 돈을 가져왔다. 내가 돈 그러면 너도 혼자 나오고 우리 어디 구석 구근까지 만나자고 만나고 나도 이렇게 하는 게 그럼 거기도 서고 나도 서자 자 전화상을 너도 서라 거기면 나 이렇게 서자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배를 보였어요. 배 안에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이만큼 가져왔다 이런 그러나 위에다는 이렇게 뭐야 그냥 내 가슴인 거 마냥 여기다가 돈을 여기다가 한 줄 차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제일 요 밑에다가 또 조금 돈을 한 300 찼어요. 내가. 300 정도 따로따로 이렇게 차시고 위에다는 큰 돈을 차고 여기다가 가슴 위에다는 이렇게 같이 다 탔어.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마주친 상태에서 그렇지. 그리고 어느 한 미터에서 너 거기서 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너 거기서 이 새끼는 나한테 끌려오는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돈인데. 맞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너 애기로 그 전에 너 애기로 빨리 보내라. 애기한테는 돈이 없지 않아. 나한테 돈 있잖아. 옷을 뺏긴 내 걸쳐 옷인데 돈 봐라. 이거 돈 보이면서 돈 봐라. 빨리 보내 애기로. 그러니까 이 새끼 그 다음에 애기를 보냈어. 근데 나는 애기가 보이지 않는 거야 눈깔에. 보여야 맛이지. 그래서 자가 와서 자꾸 엄마 왜 이러냐면 그래가지고 그다음 정신 차려 빨리 나는 또 빨리 전화를 또 이거 빨리 그 차가 와서 차를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이 새끼가 지금 오늘 서라 너 거기 나도 여기 서겠다 너 서 거기면 그 섰어요 그 새끼도 서 그러니까 나를 따를 수밖에 없어 돈이 내 앞에 있으니까 돈을 받겠으면 거기 서 돈을 받겠으면 서 그다음에 나도 그러면 서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 앞에서 배때기를 헤쳐버 펼치고 쓰리 그 돈을 뿌려 다 뿌렸어요 그 양대로 이야 다
다시 뿌렸어요. 그래야 그 죽는 시간 있지 않아 이 새끼들이. 와, 그거. 맞아. 그 사이에 이제 그 틈에 빠져나와. 살을. 그걸 개새끼 떼 모여서 그 돈을 줬는데 개떼랑 뭐 그런 개떼가 없어. 그 돈이니까 하늘로 날아올라가니까나. 이야. 응. 그럼 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그 다음에 난 또 틈에. 응. 날아났어요. 그 뿌린 돈은 그 적게 포장한 300만 원. 그 나머지 돈은 다. 야. 그때 당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 이것이 지금 이 돈이가 지금 나쁜 놈들한테 이 돈이가 지금 가닿는데 이자들한테 이 돈이 가닿지 않게끔 하나님이 나를 승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고 이자들한테 이 돈이 한나도 가지 않게끔 날 도와주라고. 네.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내가. 네. 그렇게 해서 따님을 무사히 구출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에서 만나는가 또 만남에서 또 이런 게 있지 또. 내가 핸드폰 가지고 있던 거 있었잖아요. 핸드폰. 네.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거 다 박살을 해보면 핸드폰에 그 칩 있잖아요. 그 칩. 네. 그게 칩. 거기 있으면은 내 위치가 다 알려서. 네. 추적이 되니까. 다 부시고. 싹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리고 그다음에 쟤를 만났지. 야, 그 사이. 참 그래도 대단하시다. 그 상황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무사히 그래서. 그러니까 나 침착해야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바쁠수록 침착하고 애돌아 가야 되니까. 맞아요. 바쁠수록 나는 애돌아 가야 되니까. 응. 그것까지 그냥 머리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나가 일단 저 새끼들하고 일이 끝이 난다면은 난 핸드폰을 난 다 부셔버려야 된다. 부셔버려야 된다. 칩을 나는 다 산산 조각 내고 부셔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서 향님을 이제 좀 안심해서 만나셨어요. 그때는 또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유, 좋지요. 그게는 뭐 말로 다 이뤄서는 할 수도 없지. 같이 또 같이 뭐 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좋겠지만 그 뒤로 향희 씨는 또 아 그래도 또, 비행기를 타게끔 또 라오스에서 이신도님은 이제 한국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님 바로 먼저 오셔야 한국으로 했고. 돌아오시고 네. 향희님께서 그 후에 맞아요 라오스 대사관을 거쳐서 이제 무사히 한국으로 2010년에 그때 당시 제가요 또 이렇게 자로 진짜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중국 신분증 중국에 내가 가지고 나간 돈에 내가 그다음 돈을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 또 내가 또 사람을 섭외한 사람들한테 또 돈을 얼마씩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도 다 그러려한 이런 부류가예요. 부류야 부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차 한 대당 돈을 얼마 줘야 되고 얼마 줘야 돼 다. 그래가지고 그 다 주고 그다음에 돈을 좀 또 내가 하나만 해와가지고 또 이렇게 호주로 나가지고 또 일을 하면서리 호주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면서리도 또 이렇게 저거 진짜 신분증을 만들어줬댔어요 내가. 제로. 그 기간에 향희 씨는 뭐 무술학교도 다니시고 중국에서 그죠? 그렇게 지내셨다가 그 무술학교 돈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그래도 따님을 무사히 이제 연락이 됐다는 거 그리고 구출해서 안전하게 이제 곧 한국에 온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엄마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용기랑 그 지혜랑 저는 오늘의 이런 말보다도요 그냥대로 제 아빠를 좀 더 찾고 싶어가지고 실은 이 방송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또 남편분께서 꼭 향희님을 지키라고 지켜서 마지막에. 한국에 꼭 도착하라고 그렇죠. 그 말을 하셨 말씀이 마지막 제 말씀이셨으니까. 네. 아휴. 그러다가 해서, 네. 2010년에 이제 향희 씨도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한화원 면에 가셨어요. 네. 한국에서 한국 갔죠. 아. 가니까 뭐 들고 가셨어요. 과일이랑 뭐 두부가 무슨 거 돈도 돈을 가져가야지. 돈을 이제 막 이게 뒤지니까나 그거 지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런 거. 네. 아 너무 좋아하시네. 근데 어떻게 그래도 엄마 선물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며 이게 뭐 가지고 난 엄마 신발을 가지고 왔대 자기가. 하나원에서 자기가 신발을 적어 놓을 때 엄마가 엄마 신기꾼 엄마 호수로 이렇게 가지고 저거 가지고 나왔다면 신발이 많이 높은 거 예쁜 거 굽이 있는 신발을 아유 그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 갖고 계세요?
난 자가 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향이님이 하나원 나오시고 어머니 사시는 집으로 가신 날에 첫날에 집에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정말 3년 동안 일만 했구나 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자가 들어왔을 때 좀 허문이 없었지. 집에는 뭐 이불장 하나, TV 하나, 뭐 무슨 전자레인지 하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대로 그 뭐 그 돈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허무해 하더라고. 그리고 옷걸이도 없었어요, 솔직히. 옷걸이도 없어가지고 그냥 맹걸어가지고 누군가 와서 맹걸어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사지도 못하고 옷걸이를 사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나가 그것도 낸데 다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철봉대 같은 거 와가지고 이게 다 박아주더라고. 벽에다가 박아주더라고. 그래 나는 거기다가 또 옷걸이로 또 이렇게 그 버리는 이런 옷걸이 있어요. 우리가 그 수개미장에 가면은 그걸 다 가지다가 옷을 내 옷을 옷도 나는 얼마나 없었지만 하나온 옷밖에 없었으니까 거기다 턱턱 걸어놓고 있어. 그래서 제가 또 와가지고 벽에는 그렇게 들려지지 하나도 없지. 물 먹재도 물이 없지. 지금 엄마 물 어떤 거 먹어? 수도 뭐 북한에서도 우리 수도 물 먹었으니까 애기야 수도 물 뭐 이런 물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뭐 언제 때 그래도 어떡하게 저거 먹자. 엄마가 꾸려줄게 저거 하고 그 물을 꾸려주고 내가 처음에 그렇게 저도 둘이 같이 한 집에 살 수 있다는 게 그렇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자를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자다 이제는 아가씨로 대하고 제가 자 친구들도 와야 되잖아요. 제가 부끄러워 하더라고. 그리고 부끄러워 하면서 집을 오기 싫어 하더라고. 명동 저 학교 다니며 명동 다니며 집이가 그러니까 오기 싫어라 하더라고. 제가 나가 그걸 눈치대가 딱 챘어요. 꼭 채가지고 아 야가 집이란 가 너무 이럴까나 야가 오기 싫어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집에다가 한 개 아. 이번 월급 타가지고는 다 쓸 순 없잖아요. 다 이번 월급 타가지고는 뭘 사야 되가 이번 월급 타가지고는 숟가락 이번 월급 타가 우선 첫째 밥사발부터 좀 사놔야 되겠더라고요. 밥사발도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원에서 처음 졸업하고 나오면 이렇게 도우미 분들이 와서 그런 거 그런 게 없었어요. 내 때는 없었어요. 남면 한 동지도 없었어요. 2007년이요? 또 여수는 많지가 않아서 그 많았어요. 탈북민들 많았어요. 많았는데 나는 내 때는 지금은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그래 밥상 같은 나는 거. 그래요. 그거는 정말 정말로 잘한다. 최고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금방 내가 나왔을 때 집이 텅텅 빈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난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요. 된장 반찬도 다 갖다 된장도 없고 소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이지 나는 된장도 그때 당시 나 금방 나왔을 땐 귀했어요. 없었어요 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준다니까 진짜로 최고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최고로 잘하는 일이라고. 안 그래도 첫날 얼마나 또 외롭고 그렇죠? 허전한데 그건 없더라고. 그래 나는 그건 지금 그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거부터 좀 갖다 줘야지. 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고생하시고 현재는 또 이제 백두산이라는 식당을 순천에서 하고 계신데 이건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향이 씨 와서 가게. 제가 와가지고 제가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아 저거 저는 호주에 나가서 많이 있었어요. 네. 아 호주 나가셨죠? 일하시러.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백두산 가게 운영하는 게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백두산 그러니까 저런 가게로 시작한 데는 좀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호주에서 나와가지고. 호주에서 나와가지고 벤일 했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는 어떤 일 하셨던 벤일을 벤일을 네. 그게 뭐예요? 배 벤일 아 배를 타는 일 하셨다고요? 배를 타셨어요? 네. 배를 탔어요. 어선을 타셨다는 예. 네.
그거 몇 년 했어요. 몇 년 동안이나 하셨군요. 그거 뭐야 한 4년 정도 거의 했어요. 4년. 아. 그걸 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내가 이 식당을 차렸는가 하면은요. 벤이라 하다가 큰 배를 제가 했어요. 큰 배를 했어요. 큰 배를 하다가 우리 집 그 다니는 고장이 관광지대였어요. 관광지대. 관광지대인데 내가 고기란 거 잡아오면은 이런 관광객들이 그거 좀 팔아달라고 내가 막 문어도 막 두고 막 오고 싱싱한 지도 막 어류 두고 들어 우리가 뭐 관광객들이 그거 팔아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두 가게 또 전복도 또 전복은 그양대로 이렇게 그런데 보면 어떨 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만한 전복도 한 번 또 이렇게 또 잡아보는데 그걸 또 한 관광객이 또 보도 많이 그거 팔아줄 수 없는 거 그 팔아본 일 없잖아 나가. 근데 그런데 또 도깨비 같은 게 말한다는 게 아이고 내가 먹자고 그 실은 이게 그런 게 아 좀 팔아달라고 막 이게 그럼 8만 원 주세요 그러면 나가 그랬거든요. 강도지 솔직한 말이지 8만 원 주라는 게 한 마리로 아무리 자연산이라도 근데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그 8만 원의 가져 아이 거기서 잡아서 내가 손질해서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8만 원짜리로 그 8만 원에 파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거기서 엄청 내가 좋아한 거예요. 우와. 또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는 문어로 내가 잡아가지고 문어로 잡아서 손님 배에다가 원래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팔았어요. 내가 배가 삐뚤하더라고. 그러면 그거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때 당시는 모르고 내가 그냥 했을 때는 배를 거기다 세워놓고 배 머리를 딱 벽에다가 딱 이런 데 딱 세워놓고 그리고 관광객들 사람들이 그 쫙 서고 있어. 그러면 내가 딱 이렇게 재가지고 그 더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꾸리물에 그 가스를 가지고 다녔어요. 배에서 가스를 가지고 다녀. 그 자리에서 바로 탁 삼아가지고 회도 떠주고 요리를 해서 하셨다고. 그다음에 또 뭐야 그런 거 잘하시지. 우럭도 또 딱 잡아가지고 우럭이를 또 회도 딱 떠서 딱 해도 주고 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문어랑가 아 경매장에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말해 경매장에 가면 내가 이거 한 100만 원에 받을 거 아 여기서는 한 몇백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더란 말이. 이렇게 요리해서 또 해서 이렇게 팔아요. 거기다가 문어라면을 또 해서 팔아. 남들이 안 하는 문어라면은 내가 그때 제일 처음에 발로 했을 거야. 내가 문어라면 내가 제일 처음에 발로 했어. 진짜. 돌문어지. 돌문어를 라면을 판다고. 선상에서 이제 배 위에서 식당을 하셨네. 작은. 그렇게 하다가 가게를 차리시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배가 삐뚤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다 먼저 가게 차린 게 아니. 그 다음에 사람들 다 위에다 원래 앉혀놓고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포장 마트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다 앉혀놓고 막 그저 거기다서 막 그 해문 해 문어 뭐 문어 돌문어 라면은 라면 이렇게 해서 막 팔아주니까 거기서 좀 맛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아시구나. 가게를 해야 되겠더라고. 아, 그래서 가게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가게를 그래 해가지고 한 3년? 3년 있다가 예. 예. 그러나 거기서 몇 년 일이 해보면 그가 4년을 했지. 배에서 한 4년 동안 벤이라 하면 거기서 또 팔아주고 일을 하다가 또 식당 이거는 또 한 3년을 지금 했어요. 그럼 한 7년 차가 거의 되지. 아, 백두산은 제대로 식당을 예. 고깃집이잖아요. 삼겹살집. 예. 예. 그래서 예. 거기서 벤이를 이렇게 하다가 나가 그 벤이를 해서 이렇게 해물들을 팔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김미슬이 고기를 팔면서 고기를 팔아주면서 사람들이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느끼하지 않고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이게 해물이 좋을 것 같더라고. 해물을 먹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고 돼지고기는 먹는데 또 해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은 우리 집은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또 먹을 수도 있고 와서 질리지도 않고 달큼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조합을 맞추면 달큼하게 이 음식을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먹게 되면은 그래 그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돼지고기를 흑돼지를 팔아주는가 동시에 그거나 모든 해산물들은 내가 서비스를 그양대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반찬으로. 예, 아니 같이 고기에다 같이 구워서 나가서 먹는 거예요. 특이하다. 그냥 삼겹살 집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예, 예, 예. 손님들한테 예, 예. 인기가 어때요? 그 평가가? 손님들은 엄청 좋아하고 이거 그때도 이것도 내가 진짜 제일
거의 내가 진짜 빨리 발로를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00살이랑. 어, 어, 아이디어를 빨리 내놨어요. 어, 아이디어 다른 집은 뭐, 저, 한다면은 막 이렇게 조그만 거였지만 나는 큰 걸로 다, 해물들도 큰 걸로 다 이렇게 나가지고, 전복에, 키조개, 키조개란 게 간자. 그 다음에 갑오징어, 그 다음에 홍대하라는, 홍대하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크, 이렇게 많고. 원래는 새우가 원래 나갔댔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손님들이 나를 너무 좋아라 하고, 이렇게 그래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손님들한테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좀 더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 억구레도 시켜줘야 되겠더라고. 처음처럼을 해야 되지만 처음처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비싸더라도 홍대알을 다시 또 이렇게 놓기 시작했어요. 새우를 대신에. 야, 그러면 지금은 식당 운영이 어떻게 뭐 매출도 괜찮으신가요? 안정적으로? 그거나 매출이라는 것보다도 그건 어떻게 할까?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니까. 서비스가 많이 나가, 고향대로 봤을 때는 많이 버는 것 같아. 많이 벌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그게 벌써 서비스 나가는 돈이가 엄청 커. 그래도 뭐 운영은 안정적으로 매달 생활할 수 있게끔 되는데 지금 번식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흔들려 가지고 그리고 세금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때려져 내려오지 하니까나 향이 씨 뒷바라지도 계속 하고 계시고. 좀 빳빳하지요. 오늘도 바로 내려가셔서 장사하셔야 된다고. 서울에서 놀고 싶은데 가야겠다고 하셔서.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이 10만 명이 넘으세요. 10만 분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식당 홍보 한마디. 그냥 어디 있는 백두산이다. 순천시 오천 2길 12번지 백두산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흑돼지를 팔고요. 흑돼지에서 해물 서비스가 이렇게 나갑니다. 또 쑥스러워하시네. 갑자기 쑥스러워하시네. 백두산. 가게 이름 백두산이 많이 예, 홍보 부탁드리고요.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하자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쓰셨어요? 식당 운영을 계속하면서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강의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독특했어요. 보통 탈북자분들은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같은 북한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싶다 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남한 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세상 이곳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그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이렇게 남한 세상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는 내만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만 산다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한 곳에서라도 그 빛줄이 나오는 거예요. 햇빛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항시 그 이 좋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신심 잃지 말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하다가 보면 또 성공도 또 되는 게고 근데는 이것보다도 진짜 정말 빈약한 곳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먹지 뭐하고 입지 뭐하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때려 죽이고 이런 세상에서도 살아남는데 여기는 정말로 개새끼도 정말 때리게 되면은 민원이 들어가는 이 좋은 세상에서 어찌 못 살겠는가. 정말로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통일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다만 이제 탈북 후배들에게 조언을 또 조언이 있다면 이제 12년 차 되셨어요. 한국 생활이 후배들한테 조언이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정당당하게 살아라는 거.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그 말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또 생각, 그것을 어찌 보면 나한테 있어서 그 말씨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나 한 사람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정정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눅이 들지도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게. 브랜드. 네. 아유, 멋진 조언 감사합니다. 네. 아유, 사실 그 향리님은 우리 보경국자님이랑 동세대고 우리 이신도님은 저랑 거의 동세대예요. 그래서 아,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 다시, 여기는 세상이 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네. 아이, 개도 때리게 되면은, 아이, 민원이 들어가는 세상인데. 그 인사 깊으셨나 봐요. 네, 네. 아, 세 번째 아십니까? 알겠어요. 우리 국가로는 진짜 사람을 때려도 진짜 민원이 안 들어가요. 내가 센 사람이 이기고 살아나고 이래요. 네. 그런데 여기는 계속이라도 아, 민원이 들어간다 하니까 처음에 정말 정말 놀랐어요. 야, 어쩌면 저렇게 이 좋은 정말이에요. 이 좋은 세상에서 어째 못 살겠어요. 내만 네. 열심히 열심히 정말 살아간다 하면은 어느 한 줄기에서도 한 조그마 자그마한 그 구멍에서도 빗줄기가 나오는데 네. 예, 저는 항상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 이 좋은 세상을 네. 다 알고 살면 네. 좋죠. 네, 감사해요. 자, 오늘 거의 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처음에 아주 긴장 많이 하셨는데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아, 출연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출연 소감이 아주 좋았어요. 제가 북한 사회에서 하지 못한 말들, 이루지도 못한 일들 남한 세상에 와서 이루고 지금 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빠의 소원도 풀어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의 소원을 풀어준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네. 네. 아유, 아까 1부 끝나서 잠시 쉬실 때 마음에 얼음이 녹은 것 같아서 속 시원하다고 못한 말 다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저희도 참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이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너무 많은 얘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시 한번 같은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같은 시기, 같은 세대, 같은 하늘 아래 우리 태어났는데 참 북한 분들이 무슨 죄로 다른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가게 백두산, 네, 백두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또 이신도님께서 여기 출연하신 이유, 그렇죠. 남편분 소식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네. 혹시나 소식 아는 분 계시다면 저희 제작진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향이님과 함께 꼭 돌아오시기를 바래야지요. 네, 그렇죠. 저희도 노력을 할게요. 네,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향이님과 함께 하루하루 이제 앞으로는 웃는 것, 행복한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수술도 꼭 받으시고요. 맞아요. 심장수술 걱정하시는 분 많아요. 받으시고. 향이가 이제 한 1년 좀 남으면은 제가 이렇게 졸업을 2년이야?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하면은 졸업을 하겠죠. 그렇죠. 그때 제가 생각일로 저게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 이 심장 수술이 생각일로 좀 난 내 생각일로는 좀 비싸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만. 얼마 정도예요? 뭐, 아니. 그냥 여튼 시간에 좀 비싸더라고. 예상보다 수술이 많이 비싸다고 하시더라고. 근데는 내가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 관리하시고 내가 지금 최고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막 비투랑 거 막 먹고 무슨 것도 막 먹고 그러면 그런 걸 먹게 되면 그래도 돈은 적게 들고 또 그렇죠.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마냥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열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이 좋은 세상에 왔는데 내가 뭐 그 기분이 나쁜 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고향대는 마냥 좋아요. 죽었고. 그래도 건강 관리 늘 신경 많이 쓰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향이님은 이제 당국대 간호학과에서 이제 간호사의 꿈을 쫓고 있는데 졸업까지 쭉 응원할게요. 자, 그럼 오늘 탈탈탈 이제 향이님, 김향이님 어머님, 이 신도님 편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 참조 부탁드립니다. 광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